파수꾼 봅시다. 됐죠? 야, 파수꾼은 일단 큰틀 잡아두면 이 작품 자체에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현실 풍자적이고요. 됐죠? 우화적인 성격이 강하다라는 거. 이게 우화적이다라는 말 하잖아. 우화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 다른 대상에 빗댄 거예요. 주제를 전달하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촌장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파수꾼 가랑 나 나오죠. 그 다음에 파수꾼 다 나오죠. 마을 사람들도 있단 말이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표면에 나타난 등장인물들은 요 정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가 진짜로 이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지. 다른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다고. 이거를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우리는. 됐습니까? 촌장 같은 경우 먼저 체크합시다. 촌장, 파수꾼 가, 나, 파수꾼 다, 마을 사람들. 요 정도 일단 먼저 표시를 해놓을까? 좀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촌장 같은 경우에는 권력자죠. 그렇죠? 권력층, 지배층.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촌장이랑 뗄래야 뗄수 없는 소재가 하나 있죠. 파수꾼의 중심, 이리떼. 이리떼. 그렇죠, 이리떼. 아예 먼저 잡고 들어갈게요. 거짓이죠. 허상이죠. 대신에 이걸 왜? 이걸 왜 자꾸 떠들어? 권력, 유지, 수단이라고. 됐습니까? 자, 이 작품 현실을 풍자한다고 얘기했잖아. 그죠? 뭐 교과서에 뭐몇 년대 나와 있는데 그몇 년대 연도를 뭐 외울 것까지는 없지만 1970년대 이때 안 살아봐서 모르죠. 나도 몰라요. 우리는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역사책 그쵸? 이런 데서 보면 나온다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군사 독재나 이런 것들 할때 제일 많이 써먹었던 거. 북한이 쳐들어온다. 북한이 뭐저 뭐야 간첩을 보냈다. 뭐 북한이 뭐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포심을 조성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정부가 지금 뭔가 못된 짓 잘못된 거가 있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눈을 돌릴 만한 여유가 안 생기는 거야. 왜? 북한이 쳐들어온다니까. 괜찮습니까? 딱 지금 촌장이 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리떼가 쳐들어온다를 시키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촌장 저거 좀 쎄한데? 촌장 쟤 좀 그런 애 아니야? 라는 생각을 못 하죠. 요딱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죠? 거기에 대해서 파수꾼 가와나. 되죠? 파수꾼 가와나. 열심히 자기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야? 그 자기 일 열심히 하면 안 되거든. 비판 의식이 없어요. 됐죠?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해요. 됐습니까? 그냥 비판적 사고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 됐습니까? 그 중에 이제 유일하게 파수꾼 다 진실을 알게 되죠? 알게 됨. 그쵸?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전하려고 하는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한 번만 짚고 넘어갑시다. 비판적 지식인이라는 말 써요. 지금 뭔가 현실에 부조리함이 있다. 잘못된 점이 있다. 진실을 감추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전달하려고 한다고. 사람들에게. 됐죠? 근데 이제 결론 스포 먼저 하고 가자. 하지만 어떻게 돼? 좌절하게 되죠? 좌절. 실패. 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 작품이 되게 희망적인 작품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좌절하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의외로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마을 사람들. 마을 사람들. 생각보다 예를 물었을 때 생각을 안 해보고 가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마을 사람들 역시나 긍정적인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아, 다만 주의, 주의. 마을 사람들이 무대에 등장하진 않아요.
무대에 마을 사람들이 직접 등장하진 않습니다. 뒷부분에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여기 앉아있는 관객 여러분들 있죠? 이 관객 여러분들을 마을 사람들로 설정한단 말이에요. 무대 위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괜찮죠? 다만 이제 이 마을 사람들. 사실상 이 사람들 현실에 대해 무지하죠. 됐죠? 현실에 대해 무지해요. 알지 못한다고. 그리고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한다고. 그래서 우매하다라는 말 써요. 우매하다. 우매하다. 사실 그냥 이렇게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 멍청하다예요. 멍청하다. 그렇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마을 사람들 역시 긍정적으로 그려질 일은 없겠죠. 됐습니까? 이게 되게 이 상징적인 요소들을 잘 활용한 작품이라서 요거에 대한 내용들 조금 자세히 체크해 두시고 좀 살붙이기가 좋아요. 그래서 말 갖다 붙이기가 되게 좋습니다. 생각해 두시면 될것 같고. 그래. 너 우리는 이제 내신이니까 요거까지도 한 번만 체크할게요. 얘 희곡이죠. 갈래 자체가 희곡이에요. 극갈래입니다. 극갈래. 연극 대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연극 대본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습서에 뭐 이런 날개에 있는 문제들 막 이런 거 보면 알겠지만 윗글에 갈래에 대한 특징 막 이런 거 묻는 문제가 학교 시험에는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학교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거 절대 안 물어봐요. 모의고사에서는 안 묻는 영역인데 학교 시험에서는 이거를 뭐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냐면 소설 갈래 있지. 우리 이번에 달밤이라고 하는 소설 갈래 들어갔잖아. 그쵸? 얘랑 되게 혼동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차이점에 해당하는 거 조금 체크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얘기하면 희곡과 소설의 차이점이죠. 희곡과 소설의 차이점. 그러니까 달밤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기준으로 윗글에 대한 갈래, 적절하지 않은 거에다가 희곡의 설명 쓱 갖다 끼워 넣거나 아니면은 이 파수꾼 텍스트 놓고 여기다가 소설에 대한 설명 갖다 집어 넣거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짚고 넘어갈 게 있는 게 뭐냐면 희곡은 소설과 달리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 소설과 달리 서술자가 없어요. 서술자가 없는 대신에 뭐냐면 등장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전개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황수건이 찾아왔다. 이거 서술자가 말해주는 거였다고. 이런 걸 우리는 서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괜찮습니까? 근데 우리 이 극갈래는 그런 게 없어요. 등장인물 가가 나와서 막 대사 쳐요. 그렇지? 촌장이 나와가지고 막 대사 쳐요.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무대 공연을 전제로 했잖아. 그렇죠? 이 작품, 이 글을 가지고 무대 공연을 해야 된단 말이야. 자, 연극을 본적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연극은 되게 휘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작품을 장면을 보여주고 나면 다시 그 부분을 보여주지 않잖아. 그래서 이 제시문 자체의 시제 있죠, 시제. 현재 시제 위주예요. 소설은 자유로워요. 소설은 뭐 3년 전 일이었다 하면 되잖아. 그렇죠? 3년 전 일이었다 하면 되는 거니까 시제가 되게 자유로운데. 희곡은 그렇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현재 시제로 가게 돼요. 괜찮습니까?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뭐, 요것도 얘기는 할게요. 똑같습니다. 공연을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시간이나 공간이나 등장인물 수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 제약이 좀 많죠. 그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무대 위에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무대 위에 3천만 대군이 등장했다고 여기다 진짜 3천만 명 세울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요 무대라고 하는 공간 위에 설수 있는 인원수가 제한이 있단 말이야. 소설은 그냥 쓰면 돼요, 글로. 됐죠? 공연은 그런 게 없죠. 공간 역시 마찬가지죠. 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공간이 두 개의 서로 다른 공간 정도까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도 여기에 막 수십 개의 공간을 표현할 수는 없다고 해요. 이 무대 위에, 하나 위에. 됐죠? 그런 거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막 엄청 복잡한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거를 너네가 글로 써 있는 내용을 보면은 조금 난감해해요. 이게 맞는 말인가? 그런가? 아닌가? 갑작스러워. 그래서 미리 좀 체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만 일단 기본 틀로 잡아두고 본문으로 내려갑시다. 예, 앞부분 줄거리까지만 일단 먼저 체크할게요. 자, 새로 파수꾼이 된 소년단은 망루가 세워진 황야로 온다. 요 망루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망루의 상징적인 의미 조금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쓰이죠. 감시와 통제의 수단. 이게 현실에서 이야기하면 정보기관 같은 거예요. 정보기관 같은 거. 이거를 상징적으로 빗댄 거다. 라고 체크해 두시고요. 자, 파수꾼 간은 망루 위에서 이리 떼다, 이리 떼, 이리 떼가 몰려온다. 라고 외치고요. 파수꾼 나는 밑에서 북을 두드려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가와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를 열심히 전파하는 사람들이지. 됐죠? 당연히 여기 등장하는 북이라고 하는 소재도 물을 수 있어요, 우리한테. 양철 북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것도 이제 공포심을 전달하는 수단이잖아. 됐죠?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통제 수단이 될수 있는 거죠. 됐죠? 자, 마을 사람들은 파수꾼의 북소리를 듣고 허둥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우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허둥대죠. 마을 사람들,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우매하죠. 우매한 민중을 상징합니다. 자, 어느 날 단은 처음부터 이리떼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진실을 알게 되네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적은 편지를 망루로 보급품을 날라주는 운반인에게 부탁하여 촌장에게 보냅니다. 편지를 전하기 전에 내용을 읽어본 운반인이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퍼뜨려버려요. 이 편지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경우 있어요. 이 편지 때문에 촌장이랑 다가 발동하기 시작해요. 촌장과 파수꾼 다의 갈등의 계기가 됩니다. 이 둘은 실제로 내적 갈등하는 거예요? 내적 갈등이요? 외적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괜찮습니까? 외적 갈등, 내적 갈등 구분되시겠죠? 그래, 밑에 쓰자. 외적 갈등의 계기가 되는 거. 괜찮죠? 됐습니까? 무슨 웬만한 소재든 이미 벌써 앞부분 줄거리 다 얘기했어요. 이 편지를 받아본 이후에 촌장이 찾아오면서 이제 이야기가 조금 더 심화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처음 부분은 그렇게 뭐 중요한 파트 없어요. 그냥 가볍게 읽고만 넘어가도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그냥 별거 아니니까 빠르게 읽고 넘어갈게요. 자, 아침 식사하겠니? 지금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여기 이제 우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건 있어요. 이게 분명히 공연 대본이라 그랬으니까 배우가 이걸 연기할 거잖아. 그러니까 배우가 이 부분을 어떻게 연기할 거냐 이런 거 묻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물을지는 또 모르지. 그렇죠? 다 연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어떤 곡에서 충격이죠. 혼란이죠. 괜찮습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이런 거할수 있다고. 괜찮습니까? 뭘좀 먹어야 기운이 나는 거란다. 닭고기 좀 먹으렴. 얼굴에 헬쓱해. 아프니 막 걱정하고 있죠. 걱정스러운 모습인 거죠. 파수꾼님이라면서 밑에 내려가서 일리는 정말 없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해요. 됐죠? 이거는 지금 이제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요. 진실을 확인하려고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파수꾼 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너는 이리가 무서워서 병이 난 거구나. 요 겁쟁이 같으니라고. 우리 양철북을 두드리자. 그러면 이리떼가 덜 무서워질 거야. 지금 양철북을 두드리자, 이리떼.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나. 보면 알겠지만,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현실에 대한 비판적 고뇌나, 그쵸? 의심, 이런 게 없다고. 됐습니까? 얘는 전적으로 믿고 있어요. 존재한다라고. 자, 양철북을 친다고요?
라고 물어보죠. 그래, 치는 법을 가르쳐 주마.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소용없어요. 저는 그 사실을 말씀드리죠. 오늘 새벽에 눈을 뜨고 있었대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망루 위에 올라갔어요. 황야 쪽을 바라봤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오케이, 여기만 체크하면 되겠네요. 아무데도 이리는 없더군요. 자, 대신에 뭐가 있어? 하늘가에 흰 구름. 흰 구름 역시나 동그라미 쳐서 별표 쳐주셔야 됩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흰 구름이 진실을 상징하는 겁니다. 됐죠? 실제로는 구름만 있을 뿐이었어. 이리 때는 허구였던 거죠. 허구, 허상, 거짓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향해 망루의 파수꾼은 이리 때다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이리 때는 없었어요. 흰 구름뿐이에요. 라고 얘기하죠. 혹시라도 물을 수 있으니까 요거 체크할게요. 아이고, 아이고, 여기가 아니라, 요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아까 파수꾼 다가 마을로 편지 보냈다고 얘기했죠. 그 편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요 내용이야. 편지의 내용이 요 내용이 될 거라고. 이리 때는 없다. 흰 구름뿐. 괜찮습니까? 됐죠? 자, 밑에 내려가셔서 얘야, 나는 네 마음을 안다. 망루에 올라오고 싶었겠지. 뭐 너는 헛소리를 하는 거야. 헛소리로 취급을 하네요, 지금. 그렇죠? 파수꾼 나. 그렇죠? 파수꾼 나 계속 이 얘기하네요. 아까부터 제정신이 아니다, 너. 이리 때가 없다는 소리는 하지도 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진실에 대해 귀 기울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괜찮죠? 자, 여기 낮은 곳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올라가면 이리 때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라고 했더니, 얘야, 자꾸만 우기지 마라. 나는 이곳에서 평생을 지냈단다. 여기 온지 겨우 사흘밖에 안 됐고, 너는. 사흘밖에 안된 네가 평생을 보낸 나보다 뭘 안다고 그러니, 답답해 죽겠죠. 다 같은 경우에는. 그쵸? 진실을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파수꾼 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죠. 괜찮습니까? 그런 말도 우리는 정리함을 하고 갑시다. 파수꾼 다가 전하는 진실을 묵살하고 있다고. 됐죠?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야. 주의하셔야 되는 거. 파수꾼 가랑 나는 진실을 모르고 있어요. 괜찮습니까? 실제 진실을 알고서 파수꾼 다의 견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얘네도 몰라. 있는지 없는지. 괜찮습니까? 하지만 알려고조차 하지 않는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이리 때가 몰려온다. 그러면서 또 소리치죠. 이리 때 양철북을 두드리고요. 단은 침착하게 일어서고요. 식탁 위에 놓고 안타까운 표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여기 첫 부분 요 정도 내용까지 체크해 두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요 마지막 부분까지만 조금 체크할게요. 자, 북소리 멈췄어요. 자, 정말 이때가 있다고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도 지금 이제 파수꾼 다의 견해가 뭔지 봐야겠지. 자, 요렇게 문장 형태로 좀 갈게요. 현실의 부조리, 모순, 됐죠? 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이게. 그게 진짜로 있다고 믿으시나요? 라고 묻는 거. 그리고 또한, 현실의 부조리나 모순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하는 거야. 문제 없죠? 자, 우리 문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이거라 그랬어요. 이 작품이 대충 이런 내용이다라는 건다 알아요. 괜찮습니까? 근데 그 대충의 내용을 객관식 보기로 문장을 만들 거잖아. 그쵸? 요 문장이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인가를 매칭하는 게 중요하다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말들을 지금 돌려서 내가 너네한테 자꾸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말이 계속 바뀌죠. 됐습니까? 아니 그 그러니까 맥락은 다른 거 없어요. 가랑 나는 현실에 무지하고 비판의식이 없고 가는 그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자꾸 의구심을 표하지만 가랑 나가 무시해. 이거밖에 없잖아, 사실. 그렇죠? 근데 되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 됐죠? 자, 마지막 부분 갑시다. 아이고, 죄송해요. 하지만 어쩜 그렇게 많은 나날을 단한 번의 의심 없이 보내셨어요? 라고까지
까는 거죠? 왜곡된 현실.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비판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왜곡된 현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게 누구라고? 가랑 나예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가랑 나에 대해서 진실을 알게 된 다가 비판하는 거라고. 됐죠? 나는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그렇게도 무섭니? 이리가? 아, 오히려 이리가 있었다고 믿었던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자습서에도 표시돼 있죠. 역설적이라고 자꾸 넘어가셔야 됩니다. 역설적 표현이에요. 실제로 이리 때가 있었던 데가 좋은 거야? 아니야. 이거는 지금 거짓으로 진실을 감추고 왜곡하고 이러던 시절이잖아. 괜찮습니까? 이 역설적 표현이 되는 겁니다. 됐나? 이게 왜 그러겠어? 왜? 지금 내가 다는 내면적 갈등이 엄청 심하잖아. 됐죠?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요. 나는 지금 답답해요. 야, 차라리 나도 이 진실을 몰랐을 때가 속은 편했잖아. 괜찮습니까? 그냥 숨으면 됐으니까. 됐나요? 야, 땅에 엎드리면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지금처럼 고통스럽지 않았다고. 지금은요, 이리가 없으니 땅에 엎드려야 아무 소용도 없고요. 양철북도 쓸모가 없고요. 이제 제가 본그 사실만을 말하고 싶어요. 진실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될까? 진실에 대한 어떤 전달 의지? 그렇죠?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 됐죠? 뭐이 정도 내용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 지금 파수꾼 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이거네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문제 없나요? 자, 장면 하나 끊어주세요, 여기서. 아직까지 촌정은 등장하지 않았잖아. 이게 웬만하면 극갈래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너네한테 전문을 다 주기가 힘들어요. 시험지 안에다가 전체 글을 다 주기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게 장면, 장면, 뭐 중략 해가지고 너네한테 줄 건데, 시험지에 들어가 있는 어느 부분인지를 조금 판단하셔야겠죠? 사건 중심으로 가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첫 번째 사건을 본 거야. 파수꾼 가나다가 셋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잖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 중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나타나고 있었는가를 첫 번째로 정리해 두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촌장 등장하면서 새로운 사건 또는 새로운 갈등, 이게 생겨나겠죠? 그거를 이제 두 번째로 정리하는 겁니다. 됐죠?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자, 해설자. 여기 이제 두 번째 장면 넘어가는 거야. 해설자 촌장이 되어서 등장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일단 우리 알수 있는 거한 가지만 체크할게요. 그 간과하기 쉬운 거라서. 이 작품에 아까 우리 촌장 있었고, 그쵸? 촌장 있었고, 해설자 있고, 그 다음에 그 편지 배달부 있었죠? 요거 세 명이 배우 한 명이 역할을 해요. 배우는 동일합니다. 됐죠? 배우는 동일하다. 라는 거. 됐죠? 뭐, 이렇게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체크 정도는 해두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촌장이 이제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겨먹었답니다.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에, 정중한테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 요때 이제 요 촌장의 모습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 겉보기에는 이렇지? 근데, 내면은 그렇지 않죠.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위선적이고 음흉한 내면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죠? 하지만 겉모습이 다르죠? 외양과 다르죠? 겉모습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문장의 형태로 항상 봐야 되는 거. 그렇죠? 겉모습과 달리 음흉하고 위선적인 내면을 지닌 인물인 거라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고사성어로 좀 체크 하나 해두고 갑시다. 표리부동한 인물이에요.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표리부동한 인물. 됐죠?
겉으로는 되게 젠틀해요. 자, 수고하시는군요. 파수꾼님 이렇게 등장을 하죠. 됐습니까? 자, 내려갑시다. 자, 여기는 무슨 일이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추억을 더듬으러 왔습니다. 이 황야는 내가 어린 시절 야생 딸기를 따라오곤 했던 곳이죠. 그때는 이리가 무섭지도 않았나 봐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서 오늘 아침 나는 그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요거 말하기 좀잘 보셔야 돼요. 그 촌장의 말하기 방식 우리한테 자주 묻거든요. 되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스라이팅의 고수예요. 가스라이팅의 모든 방법을 다 씁니다. 실제로 뭐냐면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이거의 사실상 밑밥이야. 됐죠? 그러니까 지금 괄호친 부분의 내용, 이거 막 필기하거나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굳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도 어린 시절에는 이리가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죠? 딸기 따는데 열중 했었다. 그때의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편지라고 얘기하잖아. 사실 이 편지의 내용은 진실이었지. 그렇죠? 파수꾼 다가 진실을 밝히는 편지였지.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을 뭔가 꾸며낸 말인 것처럼, 추억을 떠올리게 만들어준 어떤 그냥 거짓된 이야기처럼 꾸며낸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파수꾼 다의 진실을 왜곡하는 말하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거지. 그 어린아이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써서 내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니까 내 어린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잘 오셨습니다, 촌장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파수꾼 나 지금 반응 보면 알겠지만 권력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거부감도 없고 아부하고 이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오래 뵙지 못했더니 그동안 흰머리가 많아지셨군요. 아유, 촌장님도요, 더 늙으셨어요. 자, 오다 보니까 저쪽 덫에 이리가 치여 있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실제로 이리는 없으니까. 됐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짓말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문제 유형을 바꿔보자고. 이거 배우의 연기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가 이 부분을 어떻게 연기해야 되냐고. 다급한 목소리로? 아니지. 괜찮습니까? 다급한 목소리로 막 놀래서 이런 게 아니잖아. 그냥 놀란 표정과 이런 걸 꾸며낼 수는 있겠지. 괜찮습니까? 꾸며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놀라거나 진짜 다급한 목소리로 알려주는 건 아니잖아. 됐죠? 요런 부분 잡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리요? 어느 쪽이요? 저쪽입니다. 저쪽. 찔레 덩굴 미치던가요? 라면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여기다가 이제 각주 붙이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음흉한 표정으로. 이런 거 붙일 수 있겠지? 괜찮습니까? 좋나요? 혹시나 해서 얘기할게요. 요런 거 있지? 연극 대본 보시면 요 앞쪽에 배우의 표정이나 배우의 행동을 이렇게 연기하세요라고 알려주는 요런 부분을 우리는 지시문이라고 얘기해요. 지시문. 됐습니까? 지시문. 그래서 배우의 행동이나 표정을 알려주는 글이에요. 알려주는 글. 됐죠? 요런 지시문을 덧붙일 수 있다. 됐죠? 아, 드디어 잡는군요. 라면서 이제 뛰어가죠. 자, 파수꾼 나가 퇴장하고 나서 촌장은 편지를 꺼내서 다에게 보인다. 라면서 이제 촌장과 다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아까 어떤 친구가 나한테 이제 질문을 했는데, 파수꾼 가는 망루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리 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본문에서 안다 모른다가 명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파수꾼 가는 애초에 비중이 좀 적고. 괜찮죠? 그래서 진실을 안다 모른다 보다는, 알든 모르든, 일단 알든 모르든 더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은 판단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괜찮습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죠? 여기에 대한 관심조차 없고, 그죠? 단순히 그냥 그 권력층의 어떤 그 권력 유지 수단을 옹호하고, 그죠? 선전하는, 거기에 급급한 인물들.
정도로만 정리해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자, 가볼게요. 이거 네가 보낸 거냐? 라고 얘기를 하죠. 네, 촌장님. 라고 했더니, 자,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진짜 땡큐가 아니죠? 진짜 고맙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어적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면은 뭐겠어?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이게 이제 내면의 태도겠죠? 네가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해서 나를 번거롭게 만들었다. 이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 읽어본 모양이더라.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뿐. 이게 편지 내용이었다는 거죠. 이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의 모두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아, 물론 네 탓은 아니다. 넌나 혼자만을 와달라고 하지 않았니?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어떤 사람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더라 라고 얘기하죠. 자, 아까 내가 얘기했습니다. 말하기 방식 주의해야 된다고. 자, 요 부분. 도끼 들고 찾아온대. 다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거죠. 그렇죠? 네가 한 행동 때문에 뭔가 되게 폭력적인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지금 공포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의도는 뭐겠어? 네가 잘못했다를 자꾸 심어주고 싶은 거야. 네가 그 진실을 말하는 거는 잘못된 행동이다.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지금 자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의도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촌장의 의도. 됐죠? 자, 내려갑시다. 망루를 부순다고 그런단다.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뿐. 그것이 구호처럼 맺혀지고 있어. 자,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단다. 오케이. 요것도 중요하겠죠? 딸기 요거 체크 하나 해둘게요, 딸기. 딸기. 자, 지금 이두 번째 말하기. 나 너랑만 딸기를 따러 갈 거야. 네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이제 회유하는 거죠. 다를 회유하는 촌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채찍질을 했다가 겁을 줬다가 회유를 했다가 여러 가지 지금 말하기 방식이 있습니다. 자,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자, 이때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에는 으레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라고 얘기하죠. 자, 당연히 이 팻말이라고 하는 것도 이전까지 이야기하던 양철북을 두드리는 거, 망루에서 막 파수꾼들이 외치는 거 이거랑 같은 거잖아. 자, 근데 잘 보셔야 돼요. 팻말 밑에는 잘 익은 딸기가 있다고. 근데 사람들은 이 팻말이 있으면 당연히 근처에 안 가겠죠. 그러니까 이 딸기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나만, 촌장만, 이 딸기를 독차지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도 역시나 딸기라고 하는 것도 상징적으로 이익이나, 그렇죠? 이익이나 권력 자체를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되겠죠. 딸기를, 그죠? 독차지하기 위한 촌장. 지배층이죠? 권력층이죠? 거짓. 이게 되는 거라고, 팻말. 됐죠? 거짓. 팻말. 괜찮습니까? 하나하나가 되게 상징적인 요소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딸기 자체를 우리한테 물을 수도 있어요. 자,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없는 걸왜 무서워하겠니? 나 여기 좀 소름 돋지 않아? 약간 반전 같은 거잖아요, 약간. 그렇죠? 자, 없는 걸왜 무서워하겠니? 오케이, 그럼 여기서 갑시다. 진실을 알고 있었음. 실토한 거예요. 사실대로 밝힌 겁니다. 괜찮죠? 요 부분 됐나요? 그래서 이런 거는 되게 단순한 내용 일치예요. 촌장이 끝까지 진실을 알고 있었음을 감추려거나 하지 않죠. 얘기한단 말이야. 없는 걸왜 무서워하겠니? 없다는 걸 안다, 나도. 라는 걸 밝히는 거죠. 실토하는 거죠. 됐죠? 라고 했더니 이제 그러면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 나는 알고 있지.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덫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은 거예요?
라고 이제 따지니까 말해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체크만 일단 먼저 할게요. 왜냐면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것까지 같이 봐야 돼서 볼게요. 자, 거짓말하지 마세요, 촌장님. 이곳에서 쓸쓸하게 보내는 게 좋아요? 저 사람들도 그렇죠. 그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 게 그게 좋은 건가요? 라고 얘기했더니 촌장이 이제, 자, 이리 때는 처음부터 없었어. 없는 걸좀 두려워한다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니? 자, 지금까지 단한 사람도 1위에 물리지 않았단다. 안전했고, 단결했어. 질서를 만들었잖아. 라고 얘기하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촌장이 말해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라는 게 지금 이 얘기랑 연결되는 거죠. 자, 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인 거는 전부 다 질서와 사람들의 단결과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자기 합리화하는 거라고. 됐죠? 조금 문장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죠? 촌장 자신의 거짓을, 그죠? 거짓을 자기와 합리화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질서. 그게 넌 뭔지 알긴 하니? 모를 거야. 그것은 마을을 지켜주는 걸 한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들에겐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덫들을 살피고, 양철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하나 말이다. 그의 인생이 거저 헛되다고만 할 수는 없어.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자, 파수꾼들이 고귀하게 희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역시 완전한 진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촌장도 역시나 어디까지나 자신의 권력, 자신의 기득권,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써먹었다. 요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확실합니다. 됐죠? 자, 난 네가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만약 네가 새벽에 모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진실을 밝히겠다면, 됐죠? 진실을 밝히겠다고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단다. 저 파수꾼은 늘도록 헛북이나 층계되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얘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이 하고 싶진 않겠지? 여기도 말하기 방식이 중요하겠죠? 일단 협박이에요. 일단 협박입니다. 너의 말 한마디 때문에 질서라든지 그동안의 저 파수꾼들의 희생 이런 게 전부 다 물거품이 된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협박인 거고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잘못한 건 누구야, 애초에? 촌장이잖아. 애초에 촌장이 잘못한 거잖아. 근데 그 잘못을 파수꾼 다에게 전가하는 거기도 해요. 너 때문이다라고 지금 얘기한다고 했잖아. 괜찮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건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잘못을 전가하는 거죠. 떠넘기는 거. 됐습니까? 어디까지나 의도는 뭐라고? 진실을 밝히지 않게 하는 거. 됐습니까? 의도는 거기에 있다. 자, 왜 제가 헛된 짓을 해요? 라고 지금 이제 다시 되묻죠. 자, 제가 본 흰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흰구름, 당연히 다시 한번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상징성이 되게 뚜렷한 진실. 됐죠? 흰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 됐어요. 저는 망루에 올라가서 진실을 외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라고 했더니 뭐라고? 자,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킨 후에 웃으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인자한 웃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교활함이 드러나는 웃음입니다. 교활함과 영리함,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됐습니까? 당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막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파수꾼 다가 자기 의지를 굽히지 않았잖아. 근데 거기에 당황하지 않아요. 왜? 다시 설득하면 되거든. 됐죠. 자, 그러게 얘기해요. 사실 우습기도 하다. 이리 때. 그게 뭐냐? 잊지도 않은 그걸 이 황야에 가득 길러놓고 마을에서는 울타리를 둘렀다. 망루도 세웠고 양철북도 두들기고. 자, 이거 지금 전부 다 상징적인 소재들이니까 체크해 주세요. 울타리. 그쵸? 망루, 양철북, 그쵸? 그 다음에 1위 때까지, 됐죠? 다 비슷한 맥락이죠? 사람들을 통제하고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들인 거죠. 만약에 혹시라도 문제의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긴 하는데, ABCDE 해놓고 성질이 다른 거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딸기 이런 거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괜찮습니까? 딸기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잖아. 됐죠. 자,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기도 한대요. 아, 언제부터 내가 이런 거짓놀이에 익숙해졌는지 모른다만, 나도 알고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 예, 이거 잘 보세요. 반성? 아니야. 이건 역시나 거짓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그동안의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의 태도 아니죠. 겉으로만인 거예요. 겉으로만. 그렇죠. 자, 그럼 촌장님, 저와 함께 망루에 올라가요. 그리고 함께 외치세요. 그래, 외치 마. 거짓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당장 모면하는 게 촌장의 의도입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여기에 맞장구 안 쳐주면 파수꾼 다가 사람들한테 다 까발릴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되는 거야. 의도는 단 하나. 이 진실을 막는 거. 그렇지. 촌장의 지금 모든 말하기 방법이나 모든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의도가 하나입니다, 지금. 그렇죠. 자, 아, 이젠 됐어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파수꾼 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래요. 아까 우리 작품 처음 설명할 때, 그래, 비판적 지식인 이런 말 썼단 말이야. 근데 한 가지 속성이 더 있어요. 되게 순진하죠? 되게 순진하죠? 굉장히 순진하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우매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됐죠? 내려갈게요. 자, 혼잣말처럼. 그러나 잘 될까? 흰 구름. 허공에 뜬 그것만 가지고 마을이 잘 유지될까? 오히려 이리 때가 더 좋은 건 아닌지 몰라. 라고 얘기를 하죠. 괜찮습니까? 이게 이제 혼잣말처럼인 거라서, 학교에서 조금 요 부분을 혹시라도 이제 짚고 넘어가셨다면, 우리도 좀 주목할 부분은 하나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깔레 안에서 대사의 형식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대화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가 있고 복백이 있고 방백이라고 하는 게 있어. 교과서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참고만 해두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화는 말 그대로 지금까지 촌장이랑 다가 해오던 그거예요. 내가 말하고 대답하고 말을 주고받는 거. 괜찮지? 독백은 혼잣말이죠. 독백은 말 그대로 혼잣말입니다. 이거는 말한 사람만 듣는다. 됐죠? 내가 말한 거기 때문에 나만 들었다라고 다 가정해요. 이게 실제로 들렸건 안 들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 공연이라는 걸 전제하셔야 돼요. 옆에 파수꾼 다가 서 있을 거지. 그다음에 앞에는 관객들이 있을 거지. 괜찮습니까? 하지만 내가 독백을 했다. 그렇죠? 이 혼잣말처럼이라고 하는 거를 독백 처리했을 수 있어요. 혼잣말이 사실상 독백인 거라서. 그러면은 이게 분명히 들렸을 거야. 실제로 들렸을 거지만 들은 거 처리를 안 해요. 파수꾼 다는 이 말을 못 들었어요. 괜찮습니까?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관객이 들었다라는 것도 가정하지 않아요. 그냥 혼잣말한 거야, 독백. 근데 이제 옆에 있는 방백 있죠? 방백. 요거. 요거는 누가 들었나를 기준으로만 생각할게요. 말한 사람이랑 관객만. 말한 사람이랑 관객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작품 안에 이런 뭐 대사가 있거나 한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런 장면이 있다고 치자. 갑자기 촌장이 관객들한테 대고, 파수꾼 옆에 이렇게 달을 옆에 세워두고, 얘는 진짜 멍청한 애인 것 같아. 라고 이제 관객한테 말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단은 못 들었어. 근데 관객은 들었지. 그렇죠? 말한 사람이랑 관객은 알아. 옆에 있는 다른 인물은 몰라. 이걸 우리는 방백이라고 얘기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 혼잣말처럼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다가 방백으로 또는 대화로 라고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게 정말 그 극적인 어떤 장치라서 안 건드릴 확률도 있는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체크는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됐죠? 내려갈게요. 자, 뭘 망설이시죠? 라고 얘기를 하죠. 됐죠? 내려갈게요.
아, 아니야, 아무것도. 자, 난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자, 온화한 얼굴에 혀가 날름 나왔다 들어간다. 그 내면이 잠깐 비추어지는 거죠.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촌장의 이중적인 면모. 됐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온화하고 친절하고 자상한 사람처럼 그려지지만 내면의 그 부패함. 그렇죠?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 됐죠? 자, 사람들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잖니. 망루를 부순 다음에는 속은 것에 더욱 화를 낼 거야. 이미, 아마, 이미가 아니죠. 나 아마 나를 죽이려고 덤빌지도 몰라. 아니야, 꼭 나를 죽일 거야. 그럼 뭐야? 지금까지는 이리에 물려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는데, 흰구름의 첫날, 살인이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끝까지 가스라이팅. 그렇죠? 끔찍한 상황을 가정해요. 그렇죠?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걸 가정하죠. 그래서 다의 뭐 공포심, 뭐 두려움 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진실을 밝히면 살인 사건이 벌어질 거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 말도 나와요. 살인이라고요? 그래 살인이지. 생각해 보렴. 도끼에 찍힌 내 모습을 피가 샘솟듯 흘러내릴 거다. 끔찍해. 너는 내가 그런 꼴이 되길 바라고 있지? 물론 이제 여기도 똑같아요. 공포심이나 두려움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은데 여기다가 이제 이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촌장이 내가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니? 막 이런 거잖아. 동정심을 유발한다라고 얘기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내가 그렇게 죽으면 불쌍하잖아. 안 그렇니? 막 이거잖아 지금. 그렇죠. 의도는 다시 한번 밝히지 말라고. 그죠? 의도는, 그죠? 진실을 밝히지 말라고. 그죠? 그건 아니에요. 뭐 당황하기 시작해요, 또. 그죠? 아니라고?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니? 넌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리 때를 만들었던가? 그걸 알려줘야 돼. 그럼 사람들도 이해해 줄 거야.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내가 말할 틈이 없지. 넌 흰구름이라고 외칠 거고, 사람들은 도끼로 휘두를 거고, 그럼 나는 난 죽지 않을까? 뭐 이런 거겠죠. 자, 은밀하게. 자, 얘야. 네가 본그 흰구름 있잖니?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니? 은밀한 목소리죠. 다시 한번 교활함이에요. 그렇죠? 교활함. 자, 이거 지금 말 뜻이 뭐야? 네가 본그 흰구름 있잖아. 그거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니?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내일 말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지금. 괜찮습니까? 진실을 밝히는 건 내일 해도 되는 거 아니니? 지금 당장 밝힐 필요 없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왜? 촌장은 지금 당장 이 상황만 모면하면 되거든, 일단. 괜찮습니까? 지금 당장 진실이 까발려지는 거, 이거를 모면하면 되거든. 그렇죠? 내려갈게요. 자, 아니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외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 봐. 너는 내 피를 보고 싶은 거야. 더구나 더 나쁜 건넌 흰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고 하는 거지. 아, 넌 네가 본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라면서 지금 봐봐. 넌 흰구름을 믿지도 않는구나. 라고 얘기하죠. 파수꾼 다감 있는. 그죠? 진실. 진실. 그쵸? 이게 진실에, 아, 이렇게 가자. 진실에 대한 믿음. 그렇죠. 이걸 흔드는 거죠.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니까? 가스라이팅이라니까요, 진짜로. 네 잘못이야. 네 탓이지. 너 진짜 그런 거 맞아?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내가 뭔가 다 잘못한 것 같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괜찮습니까? 됐죠? 자, 그건 아니에요라고 지금 엄청 당황하죠. 그렇죠? 자,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자, 괴로워하는 파수꾼을 껴안으며 이것도 마찬가지죠. 위선적인 행동이죠. 이 진짜 진심 어린 위로나 위안이 아니에요. 위선적인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나에게 맡기거라. 그럼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진실을 외칠 테니. 당연히 거짓말이죠.
상황을 모면하려는 거짓말이 되겠죠? 그렇죠? 꼭 약속하시는 거죠? 물론 약속하지. 정말이죠, 정말. 그래, 정말 약속한다니까. 완전한 거짓말이죠.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하면 한 장면 잘려주자. 그렇죠? 마지막 장면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자, 갑시다. 아유, 또 놓쳤네요. 아유, 일이 정말 교활하네요. 친것 같아도 가보면 달아나고 없어요. 당연하죠.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대고 다음엔 꼭 잡히겠죠? 라면서 헛된 희망을 불어넣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죠.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죠. 행동인 거죠. 그렇죠. 아유, 미안합니다. 이번에 잡았다면 그 껍질을 촌장님께 선사하고 싶었는데. 그렇죠. 역시나 이제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모습이죠. 아직까지도 역시도 몸매하고요. 그렇죠. 아유, 받은 거나 다름없이 감사합니다. 촌장에게 안겨있는 다리를 가리키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애는 지금 몹시 아픕니다. 됐죠? 아픈 사람 취급해요. 그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픈 사람 취급당해요. 미친 사람 취급당하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뭐라고? 우화적인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현실의 모습인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거 계속 놓치면 안 돼요. 정말 이게 그 1위 때막 촌장 나쁜 놈 이걸 예고하고 싶어서가 아니잖아. 이 작품 자체가. 그죠? 그런 일을 일삼던 실제 그때 당시의 현실. 현실적인 권력층들. 기득권층들. 그죠? 자, 간밤에 담요를 덮지 않아 병이 났어요. 아, 이만한 나이 때 누구나 한 번씩은 앓는 병이겠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해 볼수 있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그 진실에 대한 어떤 갈구 있죠. 갈망. 그렇죠? 또는 이제 사회 비판적인 어떤 태도 있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갖게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서 앓는 병, 병. 그렇죠? 이 병이라고 하는 거에 상징적인 거. 됐지? 내 잘못이었어요. 담요를 꼭 덮어줬어야 하는 건데. 난널 좋아해. 아프지 않았으면 뭐 좋겠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관객석 쪽으로 돌아서다가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마을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 없죠? 관객들이 이제 마을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가지로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정말 말 그대로 장치로서 한 번만 설명을 할게. 장치로서 설명하면 관객을 마을 사람들로 설정한 거죠. 그래서 극 중에 끌어들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공연에 이제 관객을 참여시키는 게 되는 거죠. 됐나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공연의 장치적인 설명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거의 의도가 뭘까? 이렇게 설명해 볼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 그냥 따로 필기하기보다는 조금 장면에 대한 이해만 하고 넘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뭐냐면, 자, 이 작품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현실 비판적인 의도가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 자, 보세요. 자, 이 작품 속에 있는 마을 사람들, 그렇죠? 작품 속에 있는 마을 사람들, 촌장의 거짓말에 놀아나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괜찮습니까? 촌장의 거짓말에 놀아나던 사람들이고, 이 작품이 끝났을 때에도 그 마을 사람들은 진실을 알지 못하고 돌아간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괜찮죠? 근데 봐봐. 그 마을 사람들이 누구라고? 관객이잖아, 지금 막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야, 지금 이게 작품 외적으로 나가버리면, 당신들 지금 관객들, 관객들, 내에서는 마을 사람들이라서 촌장한테 놀아놨던 거지만 지금 이 공연장을 벗어난 순간 사회적 기득권, 사회적 집권층에게 놀아나는 민중 아니야? 괜찮습니까? 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객을 마을 사람들이라고 설정한 의도는 각성하라인 거예요. 각성하라.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금 추가해 볼수 있어요. 사회적 부정, 부패, 모순, 그렇죠? 거짓. 괜찮죠? 여기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거예요. 누구의 관객들? 그렇죠. 어차피 공연이라고 하는 것도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관객들에게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 이게 메시지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가나다, 파수꾼 가나다가 촌장의 말에 막 휘둘리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속고 있는 너네. 요렇게도 되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그렇죠. 되게 심오한 극이에요. 그래서. 문제 없죠? 자, 마을 사람들이요?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 애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저기 빙긋 웃고 있는 식량 운반인. 이 애가 틀림없죠? 이거 보세요. 내용 일치됨 얘기합니다. 식량 운반인. 극중에 지금 등장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장면 잠깐만 떠올려봐. 관객석에다 대놓고 촌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기 계신 운반인 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관객석 중에 아무 데나를 가리키겠지? 무대 위에 인물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됐죠? 예, 무대 위의 등장 인물이 아니라는 거. 됐죠?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거 가지고 내용일치 문제를 만들면 생각보다 많이 낚여요. 당연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당연히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 우리는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당연한 건 없어요. 본문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리떼인지 아니면 흰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해 들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됐죠? 당연히 이제 여기에 내면 혼란, 좌절. 그렇죠? 이런 거겠죠. 망루를 향해 걸어가요. 나가 근심스럽게 쫓아가서 괜찮겠니? 아, 걱정이 되는구나. 넌 겁쟁이인데. 자, 망루에 올라가서 엎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널 보러 오지 않았잖니? 뭐, 이 기회에 말이다. 너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걸 힘껏 자랑해야 한다. 파수꾼, 나! 그죠? 얘는 좀 완전 그냥 하수인이죠. 권력의 하수인이 된 거죠. 전혀 아무런 의심도, 비판적 의식도 없어요. 괜찮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내려갈게요. 그만 올라가게 하십시오. 자, 마침내. 이리떼다! 이리떼가 몰려온다! 라고 소리를 치죠. 이 장면이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권력에 굴복하는 모습이죠.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권력에 굴복하고 순응하는 모습으로 파수꾼 다도 변하게 된 거죠. 됐나요? 파수꾼 가의 손이 번뜩 들려지며 그도 외치고요. 나도 북을 두드리고요. 뭐 이런 부분도 내려가고요. 자, 이리떼는 물러갔다. 라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아, 이제 못을 박아요. 흰 구름은 없으며 이리떼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망루는 영원히 유지되어야 할 거고요. 양철북도 계속 칠 거고요. 됐죠?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내일은 진실을 밝힐 거다. 다한테는. 근데 이제 여기서 완전히 못을 박았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계속 유지하겠다. 거짓을 유지할 것이다. 그렇죠. 거짓, 진실을 밝히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자, 다음 이리떼 습격까지는 잠시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 돌아가시고요. 마을에 모이시면 다시 모여서 수다쟁이 운반인의 처벌을 논의합시다. 됐죠? 그 진실을 입 밖으로 내는 사람들은 처벌해요. 괜찮습니까? 자, 어서 돌아가십시오. 이리떼가 여러분들을 물어뜯으러 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또한번 공포심을, 됐죠? 공포심으로 민중을 억압하는 모습이죠. 됐나요? 자, 파수꾼 다가 내려와요. 난 네가 이렇게 용감해 줄줄 몰랐구나. 정말 잘해주었다.
좀 얘기할게요, 그냥. 내려갈게요, 여러분들은. 넌꼭 훌륭한 파수꾼이 될 거야. 얘, 나좀 보자. 라면서 이제 한가한 곳으로 데려가서. 너한테는 안 됐다만, 넌 이곳에서 일생을 지내야 한다. 봐봐. 태도 변환. 그렇죠? 태세 전환, 장난 아니죠? 자, 진실을 알릴 수 없게끔. 다를 몰입시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아까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 편지 운반, 그쵸? 그 운반자도 처벌하고, 됐죠? 진실을 알고 있는 파수꾼 다는 고립시키고, 됐죠? 그 상태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거짓을 전파하고, 그쵸? 그렇게 해서 권력층은 계속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됐죠? 이게 지금 사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렇잖아. 이때 당시에 가장 많이 써먹던 게 이제 아까 처음 설명할 때 얘기했던 거지만 북한에서 뭐를 한다 약간 이런 거 되게 많이 써먹었단 말이야. 북한에서 무슨 뭐 미사일을 쐈대, 북한에서 무슨 뭐 간첩을 내려보냈대, 북한에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대, 막 이런 거 얘기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꾸 사람들을 공포심을 유발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제 진실을 자꾸 전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국가에서 이런 잘못을 하고 있다. 우리 독재 막 이런 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걸 떠드는 사람들을 고립시키죠. 사회로부터. 그죠?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단절시키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게끔 만들고. 괜찮습니까? 실제 사회의 풍자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마을엔 오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때 말할 때 말투. 하나 정도는 체크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마을엔 오지 마라. 굉장히 강압적이고요. 보합적인 태도예요. 됐죠? 자, 강압적, 보합적 둘다 비슷한 말입니다. 위에서 이렇게 찍어 누르는 것 같은 말투 있잖아. 됐습니까? 그런 말투로 지금 얘기하고요. 자, 그러니까 결국 바람 부는 소리가 들리네요. 이건 당연히 음향 효과예요. 극이라서 이런 거 우린 체크해 놔야 돼요. 진짜로 그 사운드를 틀어놓는 거야. 이 음향 효과는 이제 현실의 암울함. 그렇죠. 거짓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잖아.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다의 절망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효과가 되겠죠. 음향 효과를 사용하여 뭐 현실의 암울한 분위기 또는 파수꾼 다의 절망감을 강조하는 효과. 그렇죠. 자, 마지막 장면 내려갈게요. 나는 저 사람들이 싫어. 내 마음은 너와 함께 딸기따기에 가 있다. 너는 내 추억이야. 너에게는 내가 늘 그리워하던 것이 있다. 라고 이제 뭐 얘기하는데 이런 것도 지금 전부 다 사실 그냥 전형적인 권력자들의 모습이에요. 실제로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질서, 단결, 이런 걸 통해서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이리 때를 만든 거다. 얘기했지만 사실 실태잖아. 그렇죠? 위하긴 뭘 위해. 다내 권력을 위한 거예요, 사실. 괜찮습니까?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자꾸 드러나죠. 촌장에게는. 자, 하지만 여기는 너무 쓸쓸해. 라면서. 자, 그럼 잘 있거라. 라고 얘기하니까 가시려고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바래다 드릴게요. 덫도 좀 살펴볼까 해서요. 자, 제 모습이 멋있지 않던가요? 나. 마지막까지 지금 우매한 모습 보여주죠. 그렇죠?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 모습이 더 중요한 거야. 그렇죠? 내 모습이.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국 맨 마지막 장면 요거네요. 파수꾼단은 조용히 양철복을 두드린다. 단어들로만 설명할게요. 현실에 순응했고요. 굴복했고요. 좌절했고요. 그렇죠? 지식인의 모습을 상징한다. 괜찮죠? 꼭뭐 지식인이라고 꼭 짚어서 얘기하진 않아도 괜찮은데 보통 상징적인 걸 이렇게 투영을 하니까 아까 우리 비판적 지식인이라는 말 했잖아요. 진실을 깨달았지만 전달하는 데 실패했죠. 요 정도 내용 잡아주시면 네, 파수꾼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상징성이 되게 강한 작품이라고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거를 현실에 어떤 식으로 대응시킬 것인가. 그렇죠? 요 문장에 나타난 표현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요렇게 표현을 한 것인가? 요것들을 조금 벗겨보는 작업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조금 매끄럽게 되면 그 이외에 조금 더한 가지 더 문제가 될 만한 거는 말 그대로 극갈래의 특징들이죠. 극갈래이기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특징들. 그죠? 아까 이제 소설 갈래랑 대비하는 거랑 그다음에 극갈래에 나오는 지시문. 그죠? 또는 뭐 대화, 독백, 방백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요소들 조금 구분해 놓는 것까지만 잡아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파스콘 여기까지 봅시다.